내 쓴 없어 기분 안 좋으면 안 되지. 큰일 나지. 갈 때 이거 가져가십시오. 이거 머리 바르는 거. 이거 다 떨어졌더라. 드려야지 했는데 저기가 물량이 딸려가지고 품절되셨습니다. 한동안 없다가 지난주에 들어와가지고. 네, 저 한번 써본 사람들이 자꾸 나니까. 저 얼굴 좀 달라진 거 없습니까? 아, 눈썹. 눈썹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상합니까? 네, 너무 저기 그냥 딱딱 잘라서 만들었어. 아, 이제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손프레님 눈썹 난달해가지고 저도 막 달렸더니 이게 흘러내려가지고 여기 자꾸 나는 겁니다. 난 못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꼬부라지니까 괜찮아. 사람이 그렇다고 꼬부라져야 보기 좋아요. 자꾸 와이프가 너무 멍멍해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한번 해봤는데 좀 한 달쯤 후에 좀 올리면은 좋다랬더라고요. 참 평생 그래가지고 눈썹 한번까지 이게 날 여기만 나길 바라는데 자꾸 여기까지 나를 흘러내리니까 앞핀이어가지고 그린은 1야드밖에 안 되고 여기는 한 5야드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려다가 뒷땅치니까 거기를 그냥 거기 보기 했나 따블 했나 그러니까 거기서 완전히 됐습니다. 그 전까지 한 버디를 4개 하고 있다가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럴 때 뒷땅 안 치고 거기서 하는 방법이 그게 어깨가 들어와야 돼. 어깨가 들어오든지 허리를 터놓든지 둘 중에 하나 결정을 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퍼터를 굴리니 저까지 못 갈 것 같고 한 3야드 4야드 꼭 내가 여기서 두 바따리에서 발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면 바따리도 돼. 그런데 그 거리가 저기 그린이 아니니까 그린이 얼마큼 떨어졌어요? 그린에서 한 5 저기 한 5, 6야드 되는데 아, 그러면 안 돼. 그린은 한 1, 2야드밖에 안 남고 이게 그러니까. 한 4야드, 그러니까 5야드 그런 되니까. 걸 굴려 굴리려다 뒷땅을 친 겁니다. 차라리 길면은 어떻게 자신 있게 하겠는데 짧으니까 더 그러니까 그것도 헤드로 못 때려서 그래요. 굴리는 것도 헤드로 때려야 돼. 짧으니까 힘도 없어서 뒷땅 났는데 요만큼 가는 겁니다. 거기서 완전히 그러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오늘 오면은 그거 좀 짧은 굴리는 거나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헤드로 때리러 내가 어깨를 치고 허리 치고 둘 중에 하나. 네, 나중에 근데 짧은 걸수록 어깨가 들어와야 돼요. 짧은 걸수록 어깨가 그래서 뒷땅 안 때려요? 그러면 머리를 또 때리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건 그냥 손으로만 때려서 그래요. 손으로만 해야죠. 그렇게 짧게 띄우지 않고 살짝 굴리는 거는 몇 도 정도로 하는 게 좋습니까? 그렇게 그냥 그린에 따라서 그냥 우리가 웨지에 또 완전히 앞핀이고 그러니까 두 파운, 쓰리 파운 태워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바로 떨어지면 안 되니까 최소한 두 파운, 쓰리 파운은 올라가야 크질 않으니까 그런 건 뭐 피칭해지나 그리고 그렇게, 아주 좀 내리막 있다 그러면 많이 굴리면 완전히 평지였는데 그러면 샌드로 굴려도 되고 네. 저는 근데 그때 따라서 그 이제 채를 예, 54. 앞에 풀이 길면은 샌드로 그린에 떨어져 굴려야 되고 항상 헤드가 맞는다고 생각해야지. 좀 봐주십시오. 헤드로 그리고 백스윙 커요. 백스윙 크고 백스윙을 짧게 어떻게 하지? 그렇게 좀 밀지 말고 헤드로 어깨로 나가 손을 좀 손을 갈라 그러잖아. 어깨가 어깨 나가 어깨 그렇게 나가면 미스 안 해. 손으로 때리지 말고 무조건 어깨 나가는 거예요. 어깨 나가. 아니 지금 밀잖아. 어깨가 안 들어오니까 손으로 치니까. 한번 조금만 보이십시오. 제가 따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가 이제 가까우면 한 10야드 넘어가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10야드 안쪽이 더 무섭습니다. 이거를 굴릴 건지 띄울 건지 결정을 하고 이끄놓고 어깨로. 자. 예. 이렇게 놓고 어깨가 놔두고 어깨로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손은 안 잡고 어깨로 손 놔두고 딱 잡고 그냥 놔두고 이렇게 놔두고 어깨로 이럴 땐 백스윙을 어느 방향으로 한다고 똑바로 뭐 그냥 좀 바깥으로 둔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안으로 둔지 마시고 이쪽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아 바깥으로 자 딱 잡고 들었다가 어깨로 이렇게 제껴놔도 난 쟤는 어깨만 들어오면 어깨로 네. 자 저는 때릴 때 결정을 이걸 허리 이렇게 칠 거냐 아 예 네. 여기서 어깨로 좀 그래서 이렇게 칠 거냐 그날 곤대 따라서 어깨 잘 안 들어온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좀 들어서 허리로 이럴 때 뒷땅이 나는 이유는 팔로 맞춰서 그래. 팔로 맞는 거. 그리고 빠르고. 빨라서. 응. 그냥 여기서 그냥 어깨 들어가는 게 제일 빨리 편해 이렇게. 오케이. 응?
초보자들이 제일 실수하는 게 짧은 데서 뒷땅 치는 걸. 그러니까 이게 손으로 이렇게 빨라지니까. 손으로 하니까. 예, 크게 들어도 어깨로. 나도 손 좀 빠르니까 뒷땅 때리잖아 지금도. 빨리다는 게 백스윙 가서 살짝 멈춰 넘 그런 느낌을. 아니 그냥 여기 그냥 놔두고 제가 어깨로 끌고 들어오면 멈추게 돼요. 아, 어깨로. 예, 너무 서 있지 말고 어깨 그냥 가, 예, 손이 가면은 어깨 먼저 여기 들어오시라고. 그게 네. 저는 20년, 30년 뒤에 있는 것보다 짧은 게 훨씬 좋아요. 아, 그게 더 어렵던데. 그게 실수할까봐 불안해가지고. 그냥 들어갈 확률도 있고, 예. 큰 거는 사실은 거기 떨어져, 거기에 떨어지는 자리가 네. 틀쪽도 있고, 너무 가꾸면 또 슬쪽도 있고, 네네. 그 글이 맞추기 힘든 거, 그런. 근데 짧은 거는 그러니까 마음은 넣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빨라져가지고 뒷땅 치고.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놓고 어깨로 딱 보고 결정해서 그냥 어깨로 이렇게 뒀다가 이게 스피는 좌우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똑같이 그냥 똑바로 갑니까? 아니, 거의 이제 뭘 물론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빼치면 공이 이렇게 굴르겠지. 아, 빼치고 빼치면은 그렇지만 빼칠 필요가 없어. 빼치면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냥 이대로 탁 치면 공 바로 가, 똑바로. 왜 똑바로 치는데 똑바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여기서 그냥 들었다가 어깨로 빵. 어려워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기엔 너무 쉽습니다. 아 그리고 뭐 손프로님이 장갑 안 끼고 하셨는데 장갑을 뭐 끼고 안 끼고가 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장갑을 끼면 좀 든든해지잖아요. 네. 잡는 게. 네. 사실 땀이 나고 그래서 그렇지 장갑하고는 그렇게 큰 상관없습니까? 관계 없어요. 습관적으로 이제 뭐 습관적으로 끼니까 여기 이제 힘이 좀 더 생기라고 잡을 수 있게. 아... 이 장갑을 끼면 딱 달라붙잖아. 네. 달라붙고 힘이 생기잖아. 그래서 장갑을 끼는 거지. 아. 네. 그래도 또 보통 퍼터 할 때는 또 벗고 하는 이유는 뭐 그것도 뭐 감각 그것도 그냥 차이 없고 그냥 그때 이제 하니까. 감각이 좋고 이 손에 오는 감각엔 좋라고 그렇게 하는 거지 큰 아, 차이는 없다 보니까 전 이때까지 장갑 다 끼고 했어요 시합 때도 아, 근데 시합. 요새 와서 그냥 벗는 거지 시합 때 짧은 것도 쇼 게임 때 다 끼고 하셨었습니까 다 끼고 이제? 하죠. 그때 따라서 주머니 있었으면 그냥 맨손으로 하고 장 끼고 있으면 장 낀 색으로 하고 아 그래서 퍼터나 이런 거 요거는 벗어야 되나 벗는 게 더 좋은 건가 뭔가 좀 벗는 거 손에 감각으로 해서 느끼라고 하는 거지 사실 그거 못 느끼는 사람 없구나 네 그 차이는 네. 크게 그러니까 중국의 그 뚱뚱원에 걔는 장갑 끼고 오잖아 예 퍼터도 그냥 장갑 끼고 하는 근데 있습니까? 장갑을 걔는 벗어놓은 장갑 있고 그냥 끼는 장갑 있고 두 가지가 아니에요 아 바꿉니까? 바꾸잖아 걔는 아 그래서 이제 쟤는 선수가 장갑을 끼고 퍼터를 하나 했더니 또 바꾸는구나 걔는 장갑이 좀 더 부드러운 걸 아주 끼고 하겠지 아, 그럼 항상 장갑 끼고선 퍼터를 하고 네 지금도 안 돼 손으로 가는 거야 지금 어깨가 어깨 더 어깨 손 놔두고 어깨 쭉 들어가 그렇지 어깨가 대담하게 들어가는 걸 하시라고 어깨가 대담하게 그렇지. 손을 치잖아요. 이럴까봐. 아니, 손이 빨리 오니까. 손. 백스윙 들면 나도 어깨 와. 그래. 더. 지금도 빨리 한다고. 겁을 내고. 자, 두시고. 나도 어깨 먼저 어깨. 그럼 어깨 그렇게 들어가면 되잖아, 부드럽게. 손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손하고 관계. 그냥 자꾸만 있으면 돼, 손은. 어깨로만 가면 돼. 그렇지. 그럼 들어가. 네. 이런 게 사람들은 뭐 어깨, 몸을 못 쓰고 어깨로 못 치고 손으로 쳐서 그래 느낌이 꼭 어깨가 저 홀까지 간다는 느낌으로 치는 게 맞습니까? 그렇게 대담하게 지금... 강하게 들어가세요 다 들어가도 안 도망가 그렇지 그래도 안 도망가 그러니까 차라리 어깨가 저까지 간다는 생각으로 뒷땅 안 쳐요 어깨 엎어 맞는 기분으로 들어오시나? 그렇지. 어깨가 엎어 맞는 기분으로. 앞으로지는 완전 엎어 훅이 난다고 생각해도 훅 안 생겨요. 짧은 거라. 아... 주로 백스윙 커요. 10년도 그거면. 네. 반만에 딱 어깨로 때리시라고. 자, 조금 들었다가 어깨로 빵. 그래도 충분히 가. 백스윙이 크니까. 네. 제일 높게 되고 겁이 나서 못 때리는 거예요. 자, 지금 손을 밀잖아.
지금 어깨로 완전히 치는 걸 못 느끼시는 거예요? 앞으로 치를. 이 작은 거는 불안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더 불안하니까 어깨를 더 그렇게 들어가야지. 그리고 지금까지 손을 밀 필요 없어요. 때리면 끝. 그렇게 스핀이 걸리지. 밀면 스핀이 풀려. 이거 톰슨 모양, 이게 뭐야? 아. 그러니까 넘어가지.